사도 왕창 사라가 아니라 좋은 거 골라 사라. 그러다가 배털, 니털, 소털 된다. 안녕하세요. 백궁암의 백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좀 난처한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뭘 난처할까? 말만 하고 딱 치니까 답만 얘기하세요. 네. 2021년도가 네. 이제 곧 옵니다. 네. 신축년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소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보는 25살. 네. 특히 3월달, 5월달에 상가집까지 마세요. 좋다 좋다 해도 옷끝자로다가는 방위살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나 이동을 하시면 힘들어요.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25세 소띠들아. 봄이 좋고 가을이 좋으니까 여름에는 늦잠 부리지 마라. 25살에 네. 신축년 소띠분들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5 점프해서 30 이제 7이에요. 네. 성주라고 하면 대성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택신이 들어온다 해서 문서 사도 좋습니다. 문서를 사도 왕창 사라가 아니라 좋은 거 골라 사라. 단 이분들을 봤을 때는요. 투자나 이런 우리가 문서를 잡을 때 이 투자 조건의 문서 이런 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증권 우리가 집에서 요새 주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개털 된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개털, 니털, 소털 된다. 머리 쓸 줄 모르는데 투자를 해도 방향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할까 또 이런 머리 쓰는 투자 이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가라는 뜻이에요. 단 상문이 4월달에 들어오니까 4월달엔 상가집 가지 말고 조상들로다가는 조상 예의를 많이 지키시되 자 우리가 10월달에는 작은 소스 하나 문서운이 들어도 큰 문서가 들으니까 상반기에 사지 말고 살 게 있으면 하반기에 사라. 이게 포인트니까 좀 명심하시고요. 다 49 소띠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들어오는 9수도 힘들게 버텨가는 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9수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근데 소띠 신축년 소띠 9수 중에는 49수가 힘들어질 수 있는 9수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소띠분들 9수에 지금 올해도 많이 힘드셨고요. 부모 몽상이나 주변에 몽상도 많았기 때문에 상문 때문에도 몸수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넓히지 말고 우리가 달달이 하나하나 살펴서 한 해를 또 준비하고 다음 시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문은 무조건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고수를 조심해라. 이게 이제 무슨 사고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문서를 넘길 때 사기수. 요게 좀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2월달, 5월달, 7월달 좀 안 좋으시니까 그때는 문서를 넘기거나 내가 회사나 이런 거에 뭐 자금이나 금전이나 뭐 어떤 거에 급하게 쓰려고 할 때 사람을 잘 봐라. 그리고 나서는 상문을 연초에 가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올해 48에 산을 뒤집거나 상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 9세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살이 끼는구나. 올해 나는 원진 또 백호가 다 들어오니까 9수 분들 솔직히 말하면 좀 조심하셔라. 61살에는 환갑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홀수로 들어오는 운이 있어서 좋은데 가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분들은 내가 자린고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생일달이 앞전에 있는 3월달, 5월달 인생분들은요. 일단 음식주당이 들어오니까는 경기들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들도 삼가하시는데요. 제삿밥 먹거나 이런 환갑주당살로 인해서 생일이 앞쪽에 있는 분들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귀신이 악귀 또 우리가 해탈되지 않은 귀 이런 귀신들로 인해서 이 운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1살에 이제 3월생 이전의 분들은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남의 혼인경사 이런 거를 조금 자중하셔야 내가 10월달 이후부터 운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이수대로 지금 일러드린 분들은 그때그때 조심하시면 또 큰 변화가 없는 게 또 소띠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묵직하게 자기 거에 대해서 지키고 가는 게 난 소띠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신축년도 잘 보내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모두 대박 나실 겁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백공항이었습니다. 2021년도가 됐는데 신축년이잖아요. 네. 지루하신가요 벌써? 아니 지금 촬영하시는 거 아니잖아. 지금요?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1, 2, 3 해줘야지. 그래, 안녕하세요. 백공항의 백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PD님, 김감독님 반갑습니다. 네.